안녕하세요. 애니버스 용인센터 강사 문재영입니다. 네, 학생분들도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 애니고에 합격한 용인센터 전주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 애니고에 합격한 조수진입니다. 우선 두 분 다 강원 애니고 합격하셨는데요. 합격한 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따로 있을까요? 저는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학업과 병행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이 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한 번쯤은 도전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원 애니고는 상황편 둘 다 시험 봤잖아요. 그 시험 보실 때 뭐 나는 이것 때문에 합격한 것 같다 비결이 따로 있으실까요? 일단 7기 시험을 볼 때 주제가 환경오염, 크리스마스, 해저도시 관련된 거였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전에 연습할 때 물을 많이 연습을 했어서 그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상황 표현에서 해저도시를 그릴 때 이전에 시험을 보면서 그 물에 관련된 개체들을 많이 연습을 했었는데 그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 평소에도 계단을 좀 집중적으로 연습을 했는데 거기서 그 실기를 볼 때 해저도시의 계단을 3개 정도 그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계속 상황 표현을 준비를 했잖아요, 두 분 다. 그러면 시험 준비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때는 언제인지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입실기를 준비하면서 다른 친구들이랑 비교화되는 게 좀 많이 힘들었고 그림 입시를 하면서 제 스타일이 아니라 입시 스타일에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실기를 보기 2주 전쯤에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랑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친구들이 전부 다 완성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저만 그대로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2주 전이 가장 힘들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마음을 편안하게 먹어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극복을 한 것 같습니다. 애니버스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또 애니버스의 장점과 단점도 있다면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니버스의 장점은 일단 선생님들이 굉장히 친절하시고요. 저에게 잘 맞는 학습 방법을 알려주신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애니버스의 단점 없습니다. 애니버스의 장점은 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렇게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거로 생각합니다. 네, 그럼 두 분 다 강원 애니고 합격하셨잖아요. 합격한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림으로 꼭 강원 애니고 1장을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제가 강원 애니고 1장을 먹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더 웃긴 사람이 되어서 유튜브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애니버스 후배들한테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2학년 때 제발 성적 관리를 열심히 해놓으시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말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저는 파이팅으로 삼행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을 띄워주세요. 하.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 이. 이것쯤은 별거 아닙니다. 팅. 튕겨내세요, 여러분들을 덮칠 파도와 고난들을. 네, 저희 이렇게 합격생들 인터뷰 마무리 해보겠고요. 애니고 입시 준비하는 친구들 많을 텐데 뭐 힘들겠지만 성적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이 두 친구도 성적이 정말 좋아서 네, 합격할 수 있던 요인 중 하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성적 관리 열심히 하시고 웬만하면 네, 입시를 얼른 시작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